손톱의 모양부터 색깔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한 번씩 영상을 참조하셔서 내 손톱을 바라보면서 내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내과점의 닥터 K입니다. 살면서 한 번쯤 손톱을 보면 나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손톱으로 건강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쯤 접해보셨을 텐데요. 한편으로는 뭐 이게 믿을만한 내용인가 싶으셨을 거예요. 길이가 자라면 단정하게 잘라내거나 아니면 뭐 길러서 예쁘게 네일아트를 받거나 이러한 손톱의 변화는 무심히 넘기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의외로 정말 건강에 대해서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잖아요. 유심히 한 번씩 내 손톱을 바라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손톱을 한 번씩 살펴보면서 건강한 손톱은 어떤 것이며 뭔가 일반적인 손톱과 내 손톱이 다른 모양을 보인다면 어떤 이상이 있을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손톱의 모양부터 색깔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한 번씩 영상을 참조하셔서 내 손톱을 바라보면서 내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측에서 보이는 이미지처럼 건강한 사람의 손톱은 손톱판에 미세 혈관이 잘 비쳐서 분홍색이나 선홍색을 띠게 됩니다. 이 중에 반월 부분은요, 모세 혈관이 지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이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건강한 손톱은 매끈하고 평평하면서 세로줄, 가로줄 이런 줄이 없는 매끈한 상태를 의미해요. 자, 하지만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요, 정상적인 모양의 손톱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세로나 가로로 줄이 생길 수 있고요, 손톱이 울퉁불퉁해지기도 하고요, 색깔이 변하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먼저 내 손톱에 세로줄이 생기는 경우부터 살펴볼게요. 손톱에 생기는 세로줄의 원인은 크게 영양 부족, 손톱 건선, 혈액순환 문제 등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영양 부족의 원인이 되는 경우를 보면 손톱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단백질 성분만 충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생각보다는 다양한 영양 성분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손톱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단백질은 필요한데 이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비타민의 일종인 비오틴이 필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이 꼭 필요합니다. 거기에다가 칼슘부터 아연, 마그네슘, 구리, 철분, 셀레늄 같은 성분들이 다 미량씩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네랄 또한 필수적이에요. 자, 이렇게 다양한 영양 성분이 필요한 손톱 건강의 특성상 여러분이 식이 제한을 하는 다이어트라던가 평상시에 건강한 식단으로 밥을 잘 챙겨 먹지 못하던가 일정하게 뭐 일부 식사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편중된 식사를 할 때, 그래서 영양 섭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손톱 건강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는 손톱 건선을 살펴볼게요. 손발톱이 건조해지고 울퉁불퉁해지면서 마르는 것을 건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에도 세로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건선은 말 그대로 손톱이 건조해지게 되는데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카페인이나 알코올 등의 섭취를 제한해주시고 물을 충분히 섭취해주신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의외로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때도 손톱에 세로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액에는 각종 영양분들이 흘러다니면서 몸의 각종 그 세포들에게 공급을 해주게 되죠. 그런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면 말초 쪽에 있는 손톱에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쥐가 잘나거나 어지러움증, 손발저리, 손발이 차거나 이런 분들은요, 손톱 세로줄이 동반된다면 혈액순환 장애를 의심해 보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런데 혈액순환 문제가 의심된다면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테스트가 있어요. 이렇게 눌렀다가 뗐을 때 손톱의 색이 빠르게 돌아온다면 혈액순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눌렀다 뗐을 때 하얗게 됐던 부분이 빨리 돌아오지 않는다면 혈액순환 문제를 의심해 봐야겠죠. 이외에도 손톱 세로줄은요, 호르몬 이상이나 만성염증, 만성피로, 알코올 중독, 동상, 네일아트로 인한 손상 이런 여러가지 원인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톱에 생기는 세로줄에 대해서는 알아봤습니다. 손톱에 생기는 가로줄의 원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로줄이라고 해서 다르진 않습니다. 세로줄과 비슷한 원인이 많은데요, 거기다 심장병이나 당뇨 같은 대사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간기능 이상 환자, 영양 결핍, 만성피로, 만성스트레스, 감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에 가로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줄이 생기는 경우 외에도 손톱의 모양이 변형되는 경우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건선은 처음에는 세로줄이나 가로줄만 생기다가 손톱의 건조화가 심해지면서 건선이라는 질병이 심해지면 매끈하고 평평한 모양을 벗어나서 손톱 자체의 모양이 변형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건선이 심화되는 경우에 손톱의 모양이 변할 수가 있고 빈혈이나 저혈압의 경우에도 손톱의 영향
영양분이 가기 힘들어서 손톱이 울퉁울퉁해지거나 패이거나 갈라지고 심한 경우에는 생리통, 생리불순과 함께 손톱이 스푼 모양으로 이렇게 휘어지기도 합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을 때도 손톱에 영양분이 제대로 가지 못하고 갑상선 호르몬의 영향으로 손톱의 모양이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큐티클 쪽에 염증이 있는 손톱 자체에 염증이 있는 경우도 당연히 손톱이 울퉁불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손톱의 모양 자체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손톱에 있는 반월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손톱의 반월은 뿌리 쪽 반월 모양으로 생긴 하얀색 부분이죠. 그 부분은 곡선으로 이렇게 예쁘게 반월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그 상태일 때가 가장 건강한 상태예요. 모세혈관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흰색을 띠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반월이 점점 커져서 너무 커진다 하면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반월 모양이 쭈그러들거나 작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면역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톱의 모양을 통해서 건강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손톱이 색을 통해서도 건강에 대해서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손톱이 하얗거나 창백한 푸른빛을 띈다면 호흡기 질환이나 간질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산소교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오래된 호흡기 질환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천식이라든가 아니면 만성 호흡기 질환 이런 질환이 있을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 말초 쪽에 있는 손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손끝이 하얗거나 파란빛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간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황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황달이 있으면요, 혈액 내의 헤모글로빈 성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서 손톱이 하얗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요, 손톱 밑에 보라색의 점이나 얼룩이 있는데 이것이 지워지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혈관염을 의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드문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손톱 아래에 까만색 세로줄이 있는 경우에요. 손톱 아래에 까만색 세로줄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에 멜라닌 세포가 변형돼서 생기는 피부암인 흑색종후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손톱 밑에 까만색 세로줄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피부과를 빠르게 방문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의 손톱을 통해서 건강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 다만 이런 변화들이 예전에 없던 변화들이 생겼다면 가까운 병원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